빨리빨리 만들고 싶어. 공짜! 공짜! 룰루랄라 TV! 친구들 안녕! 은희 지금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에서 뭐하고 놀지 우리 함께 놀아봐요! 고고! 예! 우후! 당신의 과수원. 지금 사람이랑 같이 당신의 과수원에 왔어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지? 산딸기. 제주도 왔으니까 귤, 한라봉 이런 걸 상상했는데 지금 계절이 여러분 계절이 여름에는 귤이 다른 게 아닌가 봐요. 너무 웃겨. 귤나무인데 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 왕 강귤의 프로. 너랑 나랑 누가 더 빨리 이걸 먹나 대결을 해봅시다. 봐봐. 자, 뒤로 따듯이 하나, 둘, 셋. 야, 야, 살아. 1대0. 헐. 야. 그리고 이제 귤이 이제 새끼 귤이 나오는 시기예요. 아기 귤이야? 예, 아기 보시면은. 잠깐만, 이게 아기 귤이야. 아기 귤. 와. 5월에 꽃이 피고 나오는 게 아기 귤. 네. 친구들, 귤 따고 싶으면 8월달 휴가 성수기에는 청귤을 따러 오면 되고 10월달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노란 귤을 딸 수 있대요. 지금 얘는 아기 귤이에요. 아기 귤. 주인공이야. 지금 이제 과일 따는 거 대신에 과일 나무의 걸 은희님만의 명패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명패는 어떤지 고고! 오늘 귤을 못 따서 너무 속상하지만 은희 짜잔!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주셔서 이 명패를 어떤 나무에 걸지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햇빛이 가장 잘 비춰지는 이 나무를 선택했는데요. 근데 애기 좀 비춰질 것 같아. 됐다. 예! Yeah! 우후! 제가 명패를 단 그 나무에 쌓은 귤을 햇빛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잘 자라 귤! 쑥쑥 자라렵니다! 쑥쑥! 예! Yeah! 우후! 짜잔짜잔. 제주도에 왔으니까 맛있는 돼지고기 먹어볼 건데요. 제주 흑돼지는 뭐가 다른지 은희 너무 궁금합니다. ASMR. 와우. 잘 먹겠습니다. 지금 나뭇잎 보물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지금부터 보물지도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 나뭇잎 보물지도를 열어보면 한글로도 나뭇잎이 있고 그리고 나뭇잎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보고 찾으면 되는데 너무 기대돼요! 자, 다 완성할 수 있을지! 친구들 지금부터 시간 들어갑니다. 카운트다운 고고! 수 있다고. 아, 찾았다. 상수리 나무. 지금 상수리 나무 하나 찾았고 지금 빨리 만들고 싶어. 빵질 나무는 이렇게 닭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햇빛의 양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나무 위로 쭉쭉 올라갈수록 세 개였던 나뭇잎이 한 가지로 변신! 그래서 은희 지금 붙여볼게요. 짠! 다른 나무도 지금 찾아볼게요. 예동나무. 지금 빨리 예동나무를 찾아봐야지. 호박잎이 B랑 되게 비슷해. 호박잎. 짜잔! 윷놀이 나무를 찾았습니다. 윷놀이.
이게 그림이 있으니까 찾기 너무 쉽다. 친구들 이게 독에 걸린 뭐 윷놀이 할 때 그 윷나무래요.